아, 맞어. 태광이가 미소가 꺼하지 마. 존나 봐, 존나 봐. 하이 피치스. 안녕, 난 태광. 안녕, 난 희재야. 잠깐, 아. 잠깐. 오 마이 갓. 나 이거 잘 못 골라요. 오케이, 이제 태광 씨.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제 한 4강부터 설명을 해줘야겠어. 저는 리사님이요. 춤신 춤낭. 일단 춤추는 게 너무 예쁘셔서 최고야. 네.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 중에 춤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리사예요. 맞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나 진짜로. 저는 다현이. 아까 나는 네. 1등 한 거 아닌가 뭔가? 아, 이거 둘 다 무쌍인데 거의? 근데 조유리 씨를 잘 몰라서. 아이즈원이라는. 아, 로즈님이요. 로즈. 엄지님이요. 일단 사진 봤을 때 좀 예쁘신 분으로. 같은 그룹이네요. 어?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최예나님? 전휘인님이요. 솔라님. 진짜? 나 미나 너무 좋아하는데? 나 미나 팬인데 진짜. 슬기. 이거는 바로 나왔어. 아는 얼굴이어서. 이거 나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나 어려울 것 같아. 왠지 예리 씨를 선택할 것 같아. 나는 미연 씨 팬이에요. 나는 미연 씨 팬이에요. 분위기가 닮지 않았어? 네, 분위기가 비슷해서 예리님이에요. 예리님. 근데 태광이가 미소가 꺼하지 마. 존나 봐. 아, 이게 상상하면서 하니까 좋네요. 설렌다니까. 안유진님. 이분 이뻐요, 이분. 이번에 리즈 찍었어, 진짜. 오. 사쿠라님. 아이즈원 분들이 굉장히 이쁘네요. 모모님. 저 너무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아, 진짜? 네. 우기. 뭔가 우기 할 것 같았어. 이건 아마 승희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승희님. 와, 지수님. 어떡해. 진짜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그거 알아요, 태광 씨? 아니,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조이님. 진짜 넘어갔어. 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 사진 보느라고. 행복해요. 행복을 망치지 맙시다. 어떡해요. 다시 나왔을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님. 우리 씨와 다현. 근데 이거 다현씨님이 1등을 하시는 거 아닐까. 뭐. 와. 이거 선택. 바로 하시네. 네. 제가 진짜 팬이었어가지고. 그는 예린님. 승희님. 승희님 매력 엄청 대박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사쿠라님. 빠른데? 좀 천천히 할까요? 아니요. 안유진님. 근데 아이즈원 분들이 진짜 예쁘네요. 오늘 아이즈원 집에 가서 아이즈원 뮤직비디오 다 찾아가는 거 아닌가 몰라. 와. 지수님.
그래서 지수님이는 뭔 일이죠? 아,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엄청 비슷하다고 해외 팬분들이 엄청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애나님. 아, 이거 어렵다. 과연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모모씨 아니면 지금에서야 눈에 들어오는 지수씨인가?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예쁘긴 진짜 이쁘다. 약간 좀 차분한 이쁜 여자친구와 약간 좀 애교 많은 모모씨. 약간 사진만 보면 딱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여자친구? 지수님. 올해 옛 팬을 떠나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유진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무대 장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해요. 아, 이거 뭐라고 이렇게 고민해봐서. 사람 거 아니에요? 아, 8강이구나. 안유진님. 와, 근데 사쿠라님이 진짜 예쁘시다. 사쿠라님. 와. 아, 오, 잘. 이거 너무. 고민도 없이 다 현직인데? 진짜 두부 같아, 두부. 진짜요. 과연? 과연 그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 왜 눈을 찌르고 있어? 과연 그는? 상상 중이에요. 과연 그는?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옆에서 같이 카페에 있어.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 근데 여기에 거품이 묻었어. 넘어갔다. 아, 지수님. 아. 어떡하지? 아. 과연 그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사쿠라님. 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짜 예쁘신데요. 우리 이거 끝나고 사쿠라님 직캠 보고 끝냅시다. 오, 결승전이야. 두 분 다 오늘 처음 봤어. 아, 그는 과연. 아, 이거 한번 상황 설명 되나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이제 오빠 커피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봐. 근데 사쿠라 씨는 일본인이거든요. 약간 귀엽게 오빠 커피 뭐 마실 거야? 하고 지수는 약간 좀 차분한데 좀 약간 애교 있는 목소리로 오빠 커피 뭐 마실 거야? 이렇게 물어봐. 오빠 커피 뭐 먹을 거야? 오빠 커피 뭐 마실 거야? 직접 옆에서, 진짜 바로 눈앞에서 오빠 커피 뭐 마실 거야? 라고 물어봐. 오빠 내가 오늘 살게. 와, 상상인데 둘 다 너무 이뻐서 막 웃고 있어 내가. 아, 아무거나 줘. 아, 지수님이요. 오.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쁘시네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이상형이 있어요. 맞아요. 각자 좋아하는 취향도 다 다르고 진짜 다 달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K-POP 스타들의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감히 저희가 해봤지만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누군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바이.